버스를 타고 지역 역사와 문화를 돌아보는 광주 시티투어 버스가 운영됩니다. 노선은 5.18의 의미를 되새기는 5월의 버스, 광주 역사를 돌아보는 100년의 버스 두 개인데요. 5월의 버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와 토요일 오전 9시, 100년의 버스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유스케어에서 출발하고요. 광주 시티투어 누리집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. 일제강점기부터 60여 년간 운영됐던 옛 나주극장이 문화재생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. 옛 나주극장은 2층짜리 현대식 석조 건물로 1930년대에 나주천을 정비하면서 잠사공장 등 산업시설과 함께 들어섰는데요.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. 나주시는 옛 나주극장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며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마치 카메라 초점이 나간 듯 흐릿한 이미지들이 보입니다. 눈에 보이는 풍경보다 감상을 전하는 데 중점을 둔 기믹모, 추상 풍경, 형상 너머의 세계의 전시 작품들인데요. 숲을 거닐며 들었던 바람 소리와 새소리, 또 직접 봤던 안개의 느낌이 관람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지도록 구성됐습니다. 오늘부터 18일까지 예술공간 집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